중구의회는 반대로 구청의 섣부른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해 요구를 할 사안이 아닌데도 재해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이미 결정된 210억 원의 예산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용기 기자입니다. 구청이 재해 요구를 한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중구의회의 설명입니다. 길기영 중구의장은 이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구청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의 편성권. 편성을 해가지고 오면은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의 요구를 의회에서 처리했을 때 결과에 따라 주민이 입게 될 파장을 지적했습니다. 중구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이 찬성하면 44억 원, 전체로 보면 80억 원만 삭감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지만 부결될 경우 중구청에서 제의 요구한 5개 사업 전체 예산 중 이미 의결된 210억 원마저 애초부터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네.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경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기 전까지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의결된 210억 원의 예산까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의결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중구의회는 이를 뒤늦게 안 중구청이 지난 11일 제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이튿날인 12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중구의회는 19일 구청의 제의 요구안을 처리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